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DJ 14년차 김태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신규 캐릭터 관계가 나왔고요. 신규 캐릭터 상점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보던 만화 캐릭터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5달이에요. 짱구가 나왔다요. 그래요. 자, 일단 짱구가 나왔고요. 일단 제가 올해 나이가 31인데 저도 어릴 때 짱구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짱구가 현재 나이로는 34살이래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형입니다. 이 녀석이. 예, 짱구가 저보다 형이에요. 무튼 일단은 짱구 캐릭터 한번 일단 리뷰를 해볼 건데, 뭐 리뷰할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일단 캐릭터 이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약간 캐릭터 감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사운드 먼저 들어보실까요? 부리부리 부리부리 액션 비 코끼리 코끼리 헬로 비망 좋아해요? 난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울라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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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라울라. 자, 아무튼 이게 단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짱구가 보면요 여러분들 생일이 일단 비밀이라 돼 있고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 현재 나이는 짱구가 34살입니다 근데 뭐 난 5살이에요 라고 하니까 5살로 치겠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에 장난꾸러기 돼 있고 예쁜 누나와 액션 가면을 좋아하고 피망을 싫어하는 5살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입니다. 캐릭터는 레전드 캐릭터고요. 그 다음 옵션 같은 경우에는 대전 RP 플러스 6% 루지 플러스 6% 주고 부스터 시간은 플러스 1.2 그리고 순간 부스터 파워 플러스 3입니다. 나름 옵션에서 뭐 괜찮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고 캐릭터 이제 디자인은 뭐 이렇게 일단 짱구 머리에다가 눈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짱구 캐릭터에 말 그대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카. 귀엽네. 아 근데 드립감이 뭔가 되게 백기사가 약간 묵직해진 것 같다. 야, 이 짱구 캐릭터 있으니까 뭔가 되게 묵직해졌어. 해변에 달려볼까? 일단 뭐 김태칸의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이 무조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의견이에요, 의견. 와!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일단 빛의변 한번 달려봤는데 방댕이를 때려주고 싶을 만큼 실룩실룩거리니까 귀엽네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묵직한 걸 좋아한다 하면은 꼭 타보십시오. 네. 깨비. 오, 잘 들어갔다. 와 뭐야? 와 라인 진짜 탔다 이거. 나도 오랜만에 하니까 실수가 많네요. 짱구 시승으로 귀엽게 봐주세요. 기록은 보지 마시고 그림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뜨거운 물 좀 아시고. 일단 짱구 신승입니다, 여러분들. 어우, 저한테는 조금 묵직한 느낌입니다. 이어달리기 한판 하겠습니다. 이어달리기. 우리 팀원 중에 버스기사 있나요? 자, 짱구입니다. 오! 날라왔어요. 으잇! 아, 안 됐겠죠? 이게 바로 스탄스러운 플레이였고, 짱구 엑스 스탄입니다. 오케이? 깔끔했지? 어우, 우리 팀은 잘한다. 자, 오른쪽에 붙어가면 비행기에 맞죠? 어, 근데 이거는 솔리드 컸네. 솔리드 맞죠, 이거? 메모리. 자, 이번에는 다른 것도 스피드방 한번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스피드방. 약간 짱구가 배지같이 통통하니 귀여워. 맞지, 얘들아? 짱구 캐릭터가 배지처럼 약간 통통하니 귀여워. 그 소리가 좀 학번이네. 잘 달릴 수 있을까잉? 가보자이. 플러스 아닙니까? 나이 잘못 잡았다. 나이는 잘못 잡았다. 나이 미치겠는데? 우와, 아우. 인! 으앙! 짱구 대가총? 뚝배기? 네, 짱구는 찍혀야지 또 이제 찐빵이 되면서 귀엽지. 어, 근데 저번 스피드가 남아있네. 신기하다. 개인적으로 캐릭터 중에서 배치랑 드립감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배치보다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무튼 짱구가 나와서 뭐 리뷰라기보다 시승 겸 영상 찍는 거였습니다. 시승. 난 짱구예요. 상점에 가시면 여러분들 짱구를 1260 건전지에 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짱구 캐릭이었습니다. 뿅!